저는 이제 수트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요섭은 선생님이 좀 완전 타겟을 완전 처음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찬찬히. 혹시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정확하게 극한의 개념이 뭔지, 뭐 연속의 개념이 뭔지, 이 시간에 완전히 다 개념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확 정리해 놓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죠?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부터 개념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이때 수학 2딱 들어가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수학 2 들어가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 단원이 뭐야? 연속. 그 다음 단원이 뭐니? 미분. 그 다음이 뭐야? 적분. 딱 요렇게 네 파트로 주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극한을 잘 못하면 연속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연속을 몰라. 그 다음에 극한을 몰라. 그러면은 미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 미분이라는 게 극한을 가지고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분이라고 하는 게 처음 부정적분이 정의될 때는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여기는 얘를 정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은 도대체 여기는 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이 극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철학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든 영역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를 정확하게 딱그 이미지적으로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과정이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이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해하는 거야. 무한대. 많이 봤죠? 저 기호 자체는. 그죠? 무한대라고 불러요. 여기는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는 얘는 한없이 큰 수예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오케이? 한없이 큰 수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가 아니냐면 수가 아니야. 그렇죠?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서 이제부터 상태의 기호가 처음 수학에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랑 상태를 구분하는 거, 이게 너희가 해야 될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한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할 거거든. 오케이? 무한대라는 걸 가지고 계산할 거야. 수는 수야. 근데 걔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수라는 거에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제 더 이상 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태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없이 큰 수를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상상을 해보자.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뭐가 있을까? 어쨌든 너희가 그 생각했던 그 수도 그 수를 뭐할수 있어? 제곱을 할수 있죠. 그죠? 그 수를 그수 제곱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했던 그 수도 그 수에 그수 제곱을 해버리잖아? 그럼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겠지? 그런 식으로 너희가 뭘 상상하든 그거보다 훨씬 더큰게 있다는 소리야. 무조건. 그죠? 그런 식으로 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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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얘는 무한대라는 기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커지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누가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절대로 모처럼 해석할 수 없냐면 수처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a 더하기 a예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2a예요 이렇게 쓰잖아, 그죠? 이거는 a는 이제 문자긴 하지만 얘 수취급하죠. 그죠? 수를 집어넣을 그릇으로 이제 이렇게 문자를 우리가 도입을 하잖아. 그런데 무한대라고 하는 거,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랑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두 개를 더하면은 두 배의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두 배가 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가 두개 합쳐져서 더 빨리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얘랑 더했을 때 결과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의 계산이랑 완벽하게 다르죠. 그죠? 다음, 무한대에다 곱하기 무한대가 된다면 거기 있는 게 무한대의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떨까? 3배의 무한대. 그럼 여전히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3 곱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 이런 거야. 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나, 무한대다 상수배 한 거는 전부 다 그냥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내가 확정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했을 때,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에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걸 빼버렸어.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일단 첫 번째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얘 앞에 게 더 빨리 커지고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가 무시될 수 있겠죠. 훨씬 더 빨리 커지고 있었다면, 얘는 그럼 무한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는데 뒤에 게 훨씬 더 빨리 커진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지는 속도가 되게 비슷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3이라는 값, 뭐 혹은 4라는 값, 이런 값에 수렴할, 그러니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계산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있는 이 값을 얻어낼 수 없는 거, 계산을 해야만 이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비슷한 게 뭐 있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는 계산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는 얘가 뭐가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얘가 만약에 숫자였다면 어떻겠어? A 빼기 A는 누가 봐도 그냥 0이잖아요. 그죠? A분의 A는 누가 봐도 뭐야? 1이거든. A가 0만 아니면 무조건 1이거든. 그죠? 그런데 이런 값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계산을 할 수 없어. 이유는 뭐냐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게 수가 아니라 뭐구나? 상태구나. 수가 아니라 상태구나. 그래서 거기 저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희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트에서 나오는 상태 기호는 정확하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좀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저 무한대라고 하는 거랑 무한소라고 똑같이 0이라고 쓰긴 하거든. 정확한 의미에서 0 플러스 이렇게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0으로 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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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에서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 얘는 한없이 0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로서 무한소라고 하는 걸, 무한소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상태 기호에서 다시 여기는 얘는 무한대고요. 여기는 얘는 무한소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의 관계도 정확하게 좀 확립을 시켜놓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무한대라고 하는 것 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무조건 무한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피자가 한 판이 있어. 피자가 한 판 있는데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럼 나는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어. 그죠? 피자가 한 판 있는데 둘이서 먹을 거야.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반판을 먹을 수 있는 거야. 피자가 세 판이 있어. 아니, 한 판인데 세 명이 먹을 거야. 그러면 3분의 1씩 밖에 못 먹겠죠? 거기 있는 개를 피자가 한 판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먼지만큼 밖에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을 먹는데 무한대에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1을 무한대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피자 한 판을 먼지만큼 먹잖아? 그럼 전 세계 인구가 다 먹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자 한 판을 먼지만큼씩만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전 세계 인구가 다 먹을 수 있거든. 일단은 너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요거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일단은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 무한소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는 얘가 처음 딱 여기는 얘 개념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게 저게 뭐지?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히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수학에서 숫자를 다루던 거랑 조금 다르거든, 느낌 자체가. 여기는 얘는 상태를 다루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얘의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숫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구나. 수학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기는 얘는 상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노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무한대, 여기는 얘 무한소, 둘 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여기는 얘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 무한소는 이거 빼고 그냥 똑같이 0이랑 똑같이 써. 오케이? 0이랑 똑같이 쓰는 겁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 저거 간단하게 표현 좀 익혀보고 갑시다.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일단 첫 번째. F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F3이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F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F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수밖에 없냐면 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 수 아니면 문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표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표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X라고 하는 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FX값이라는 궁금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죠? 그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뭘 하나 달아주냐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달아줍니다. 이거는 이 X라고 하는 문자를 제어하겠어요 이런 뜻이야. 리미트가 원래 제한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걸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걸로 제어할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있는데 그 X값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FX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의 얘 의미는 무한소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랑 F0이라는 거, 요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얘는 0이란 숫자를 직접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구나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말고도 리미트 X가 그러면 3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얘 의미 자체는 X를 3으로 한없이 보낼래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값이 3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여기는 얘 결과가 현재 궁금하군요. 얘도 여전히 F3이랑은 당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이런 거를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르게 돼요. 극한이다. 그래서 처음 극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바라볼 때 함수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있다고 배웠니? 함수 표현하는 거 몇 가지 있어? 첫 번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다 알잖아, 그죠?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또 표현할 수 있어?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익숙하잖아. fx가 뭐 x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벤다이어그램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해가지고 y 해가지고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벤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X축, Y축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유한할 때, 유한계였을 때 사용하기 보기 굉장히 편한 형태고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가 무한계였을 때 보기 편한 형태였어. 그럼 우리가 지금 X는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니까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은 제끼고 여기는 그래프랑 여기는 요 식, 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함수를 바라볼 거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면 됐어? 그러면 일단 식으로서 여기는 저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 여기는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딱 알고 풀었으면 좋겠네요. 실전 문제로 바로 가면 A단계부터 차근차근 좀 밟고 갈 거야. 봅시다. 자, 보자.
다음 극한값이라고 해서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거든. 그러면은 지금은 함수를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뭘로 표현하고 싶구나 지금 현재 그래프로 먼저 표현하고 싶구나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서 극한값을 어떻게 찾는지 일단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1번 얘는 X축 Y축이 있어. 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였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 여기가 3일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X값을 한없이 마이너스 2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나요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래프로 먼저 봐봐. 그러면은 X값이 한없이 어디로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2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X값들은 한없이 지금 이쪽으로 달라붙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함수 X값이 만약에 요쯤 어딘가에 있었다면 얘 함수값은 얘잖아. 그럼 얘에 해당하는 Y값은 얘거든. 맞아? 그럼 여기 X가 점점점 이쪽으로 간다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 있는 얘에 해당하는 이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프를 따라서. 좀 너무 작게 그렸어. 다시 한번 좀 크게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크게 그립시다. 자,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실제로 얘가 Y는 X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실제로 1이라는 값이 나와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다시 x를 한없이 마이너스 2로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요 점에 x좌표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가는 거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점들은 요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 됐나요? 다시 요렇게 따라가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점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럼 그 점들의 y좌표들을 생각해보면 y좌표는 한없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겠어?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돼요? 다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다가갈 테니까 얘는 1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이 값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선생님 그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죠? 굳이 이걸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실제로 두 개가 선생님 다르다고 했죠.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 를 나타내는 그 1을 의미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긴 해요. 이해돼요? 만약에 얘들아 함수가 이렇게 안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3번처럼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냐면 fx가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 2랑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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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다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x 더하기 1에다가 2x-1이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되면서 여기 있는 얘는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2x-1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다시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 더하기 x-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fx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실제로 무슨 함수냐면 2x-1이라는 함수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요? 여기 얘 약분하면 얘가 된다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x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수학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결과적으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2x-1일 때 x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사실상 정해주지 않았어. 여기 있는 함수값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fx라는 함수는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하나가 뽕 뚫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x라고 하는 건 그냥 실제로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소리야? 정의역 자체가 다르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얘들아, 이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g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건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fx에다 실제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에다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 함수값이 없는데, 함수값은 없는 건데 거기 있는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뭘 구할 수밖에 없냐면 극한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 함수값 자체는 안 나오니까. 이해되나요? 다시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x값을 한없이 마이너스 1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y값은 당연히 어디로 가고 있겠어?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어차피 정의역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걔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함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x가 2가 아닐 때는 2 그냥 x 더하기 4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x가 2였을 때는 이때는 이 값이 그냥 0이었어요.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한번 쳐봐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 y축. 그 다음에 x 더하기 4니까 여기가 4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6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가 아닐 때 여기 빵꾸가 뽕 뚫릴 거고요. 2였을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f 뭐를 구하고 싶어? 2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0인 거야. 그죠? 함수값은 그냥 누가 봐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는 상황에서 fx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오케이? 그러면 2로 가는 상황에서, 2로 다가가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 있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함수 값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거기 있는 걔의 y값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극한은 너무 자연스럽게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함수 값이랑 여기 있는 얘의 극한 값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다가가, 그래프에서 다가가는 느낌을 너희가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처음에 이거 익숙해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 한 번만 딱 익숙해지잖아? 그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다음,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들아. 오랜만에 나왔다. 이런 거. 유리함수 그래프죠? 맞아? 자, 그릴 수 있죠, 이거? X축, Y축 그려놓고, X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구나. Y정근선은 0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값이 1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x를 어디로 보내겠다?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 그죠?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여기는 x값이 한없이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얘 함수 따라서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고 그 y값은 어떻게 되고 있겠어? y값은 점점 한없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0이라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이해돼요? 다시 얘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뭐에 집중해? y값에만 집중해봐. 얘 y좌표. 그러면 얘는 이 점의 y좌표 점점 y좌표가 0으로 다가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0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다음 여기는 얘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긴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보면 되니까 x정근선은 0이고요. y정근선은 3입니다.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긴 얘 x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보낸대. 그럼 얘는 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y값들이 점점 한없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얘는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좀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상태랑 있잖아. 상태랑 그 다음에 뭐 수 요거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라 라고 했었지.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는 3이다 라고 썼을 때 여기 있는 이 3은요 얘들아 상태일까요? 수일까요? 여기 있는 0은요 상태일까요? 수일까요? 상태일까요? 수일까요? 뭘까요? 상태가 아니라 수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하게 있잖아. 너무 당연하게, 이거 상태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서 3 플러스라고 하는 상태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뭔가 제한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 있는 얘가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벗어나서 어떤 는 얘가 됐다라는 이 순간부터 여기 있는 얘는 갑자기 뭐가 되는 거냐면 수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수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뜻해요.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얘가 다가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뜻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그 목적지는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에 3이라는 수잖아. 그지? 그 목적지를 뜻하는 숫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 자체, 여기까지는 리미트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얘는 아직은 뭐냐면 상태예요.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있는 걔가 는이라는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와 수를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좀 이런 것도 사실 애매해요.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은 무한대로 간다. 여기서 이 는이라고 하는 건 되게 애매한 거야 사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상태잖아. 누가 봐도 상태잖아. 그지? 이거는 이 값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 발산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서 원래는 등호를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냥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등호라고 하는 건 수와 수가 같을 때 쓰는 등호거든. 오케이? 얘는 여기는 얘 자체가 지금 무한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얘가 3이다라는 거는 3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 목적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3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뭐가 아니야? 상태가 아니라 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일단은 상태와 수 정도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상태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수를 뭐라고 불러야 되더라? 값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이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발산한다고 얘기하거든. 발산하는 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원래. 오케이? 다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걔는 상태가 돼버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함수값이라는 거랑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를 헷갈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함수는 보통 이렇게 다 어떻게 돼 있어? 이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다가가고 있으면은 결국 그냥 여기는 얘 함수값 자체가 얘 극한값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거든.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다룰 함수들은 이렇게 빵꾸가 뽕뽕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의 목적지는 여기는 얘의 값이 되는 거고 함수값은 실제로 얘의 값이 되는 거니까 두 개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을 조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케이? 한번 그려보고 실제 너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여기는 요거 먼저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릴 거야? 그냥 절대값 x분의 1을 그린 다음에 x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아예 x-1분의 1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 전체 절대값을 박은 거야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그냥 좀 편하게 가자. x-1이라는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럼 얘는 x축, y축, 그 다음에 요렇게 정면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뻔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박은 결과가 여기는 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서 올리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이 값이 현재 1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x가 어디로 가고 싶었어? 1로 가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요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 나중에 말하겠지만 얘를 자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출발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쭉쭉쭉쭉쭉쭉쭉 한없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다음 이쪽 따라서 이렇게 가도 한없이 쭉쭉쭉쭉쭉쭉쭉 한없이 올라가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시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는 얘를 무한대라고 딱 써놓고 얘의 극한값은 무한대야 라고 쓰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야. 알았죠? 다시 얘의 극한값은 무한대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렸어요. 얘는 극한값은 없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값 자체가 없잖아. 목적지의 값이 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 다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여기는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여기는 얘는 일단 어떻게 그릴래?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래. 그 다음에 x의 절대값 박은 거니까 x가 양수인 거 그린 거를 y축 대칭시켜버리면 얘 그림이 완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였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x점분선, y점분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가 아니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x가 양수인 쪽의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그릴 거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질 게 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x를 0으로 보낼 건데 x를 0으로 한없이 보내버리면 이 그래프 따라서 쭉쭉 내려가겠다. 이 그래프 따라서 쭉쭉 y값은 쭉 저 아래로 내려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건 항상 좀 찜찜해야 돼. 그렇죠? 다시 극한값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아래쪽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알겠죠?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내볼게요. 지금 A단계 가지고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조금만 속도를 내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해 주세요. X축, Y축, 여기는 얘 그래프는 기울기 마이너스 1, Y좌편 5 이렇게 그려질 거고 X가 무한대로 뻗어 나가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쭉 내려갈 거야. 여기는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조금 더 빨리. 여기는 얘. 자, 여기는 얘 그래프는 X축, Y축. 얘 시작점은 1,0 접어주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 그래프 따라서 쭉쭉쭉쭉 간다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간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계속 어쨌든 올라가겠죠.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거기 걔가 한없이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그 값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 값에
수렴한다 보이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하나없이 커진다. 하나없이 커진다.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 한없이 내려간다. 한없이 내려간다. 이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형님 졸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기는 얘 그래프를 우리 그릴 수 있는지 다 그릴 수 있죠, 이 정도는? x축, y축, 그 다음에 얘 경계는 1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려달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그려달래. 그럼 여기다 2 하나 찍어주면 될 것 같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 빵꾸 뽕 뚫려.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이 값은 1이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x가 1로 가는 상황이 궁금해.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황에 fx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로 가는 상황은 분명히 두 가지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상황,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잖아. 맞아요?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 1 플러스인 상황이구나, 1 마이너스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얘가 1 플러스인 상황이라면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구나. 1 마이너스라는 상황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용어 정리. 다시 이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얘는 1로 가고 있어. 맞아요? 다음 여기는 얘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면은 얘는 이렇게 돼서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일까? 자, 봐봐.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면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랬어.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얘는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랬어.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좌우의 극한값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극한 값은 좌극한 값대로 있고요. 우극한 값도 우극한 값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얘 실제적인 극한 값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으로 모이고 있을 때, 같은 값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걔는 뭐 하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너희가 정확하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실제 그림 가지고 너희가 이거 한번 답 한번 내보자. 여섯 개 있어. 빠르게 한번 내보세요. 자, 일단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군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x값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상황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프의 상황을 따라가는 거지. 얘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y값들을 관찰해 주는 거야. 그 y값들은 어떻게 되고 있었겠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었겠지? 그럼 정확하게 얘는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 0을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요. 민혁이 집중. 그 다음에 여기 얘가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갈 테니까 얘 y값은 요렇게 가겠죠. 얘는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이야? 2를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얘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값은 0이고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값은 2니까 두 개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값 자체는 없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얘 보자. 1 플러스로 가고 싶대요. 다시 1 플러스.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거야.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목적지를 한번 봐봐. 목적지는 1이었어요. 1 마이너스 여전히 목적지는 1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의 극한값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요거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연습해. 알았죠? 이게 혼자 잘 이게 빨리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친구들 계속 그래프 보면서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때까지 연습이 꼭 필요해. 알았죠? 좋습니다. 다음. 자, 보자. 어휴, 몇 시야? 자, 극한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관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존재하면 얼마에 존재하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걸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식으로 뭔가 해결하는 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죠? 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거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배울 거예요. 일단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만 할 거냐면 그래프 가지고만 할 겁니다. 그래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x분의 절대값 x였으니까 x가 일단 0일 수는 없어. 0일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경우랑 x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x분의 절대값 x를 한번 관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x가 양수였을 때는 x분의 x니까 1의 수렴할 1 값이 될 거고요. 약분에서. 그 다음에 x가 음수였을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 y축 잡아놓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1이라는 함수예요. 1이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1보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예요. 그냥 여기는 얘가 제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x0으로 보내달래요. 0으로 보내달라면은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 y값은 계속 1이었잖아. 그죠? 그럼 우극하는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좌극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좌우극하는 서로 달라지네요. 아, 여기 있는 얘는 극한값이 없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1 전체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절대값 x-1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x가 1만 아니라면. 오케이? 아, 다시 이것도 1로 양수, 나눠야겠구나. 1이 양수였다면, 얘는 얘분의 얘니까 x-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았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x-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여기 얘 그래프는 일단 1일 때 함수값은 없어.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대. 됐습니다. 됐죠? 이 정도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1로 갈 때 이것 따라서 0이 되는구나. 얘 1쪽으로 갈 때 이것 따라서 여전히 0이 되는구나. 그럼 좌우극한 다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0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쉴게요. 아, 극한에 대한 성질이구나.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자. 이제는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을 대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잖아. 이제 식을 가지고 순수하게 식을 가지고 극한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극한의 꼴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꼴. 꼴이 뭐니 얘들아? 꼴? 꼴? 꼴 뭐라고? 꼴 뭐야? 꼴은 순수한 한국말이죠? 꼴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모양이 됩니다. 그죠? 모양을 꼴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극한의 꼴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형. 정해진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형이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고 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 극한의 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정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했던 형태야. 그러니까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뭐 k값. 이런 식으로 줘야 돼. k가 양수였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무한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정해진 형태들. 딱 보고서 너희가 그냥 충분히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정해진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0꼴도 있어요. 여기서 0분의 0꼴은 무한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색 무한소꼴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정형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정형들도 있죠. 그래서 정형들 중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잖아. 너무나 쉽잖아. 그지?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하나가 2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야. 플러스. 3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얘는 5 플러스로 당연히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돼요? 이런 것도 정형에 속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한 정형 형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해진 형태.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할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할 거고 다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했잖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형태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해가지고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2 요거 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일단 봐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얘들아. 일단 제일 먼저 너희들 뭘 보라는 거냐면 꼴을 보라는 거거든.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씩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가보자. 여기는 얘는 분명히 x의 제곱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죠? x의 제곱이야.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당연히 뭐겠어? 무한대일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2를 더했어. 그래 여전히 무한대겠죠. 얘는 무한대. 분모는 무한대가 됐어. 그 다음에 분자를 바라볼게. 무한대를 3번 곱했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얘 3을 더했어. 여전히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극한의 꼴은 누가 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실제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거든. 그죠? 여기는 얘는 제곱자리인데 여기는 세제곱자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빨리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얘는 무한대가 될 겁니다.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어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바꿔볼까? 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x 제곱 더하기 2였어 라고 생각해. 그럼 얘는 0이 돼버립니다. 이유가 뭘까? 분모 쪽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거야. 그죠? 얘보다.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제곱이니까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빨리 커지고 분자는 이만큼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거 지금 선생님이 요 이야기들은 다 직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더하기 2분의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실제로는 1이 될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 만 더하기 2분의 만 더하기 3이야. 그럼 1에 가깝죠. 근데 100만 더하기 2분의 100만 더하기 3이야. 그럼 훨씬 더 1에 가까워지겠지. 1억 더하기 2분의 1억 더하기 3이야. 그럼 더 1에 가까워지겠지. 얘는 1로 한없이 다가갈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일단 부정형 중에서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 전략.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은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게 해결 전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요 녀석,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내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를 나눠버리잖아? 그럼 x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2 분의 x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뭐가 돼버렸어? 정형이 돼버렸어. 맞아요? 여기 있는 얘도 뭐가 돼버렸어? 정형이 돼버렸죠. 다시
1 더하기 0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0 형태가 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 더하기 무한대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민영아,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집중하자.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이런 짓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는 이런 짓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정형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는,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부자를 나눠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3분의 x분의 1 더하기 x제곱 세제곱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자를 나눠봤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무한대분의 3이잖아. 그럼 얘는 0 되겠죠? 0 되겠죠? 0 되겠죠? 결국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이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 정형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얘를 바꿔. 그럼 얘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2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0이 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얘는 1이 됩니다라는 정형이 돼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거든. 그럼 저기 있는 쟤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내가 해결 전략을 마련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자를 나눠버리면 아 여기는 얘를 내가 정형으로 바꿔서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기본기는 쌓아놓고 갑시다. 알았죠? 이 기본기가 없으면 나중에 미적분 파트 가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수투에 있는 미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막 로그 들어가고 지수 들어가고 그런 데에 극한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 너희가 나중에 마주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이 기본기를 놓쳐버리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오답이 나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이렇게 막 틀려 어려운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결 전략은 뭐예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 어제 미적분 수업하면서 이 얘기를 결국 또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못 풀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본기 다시 가져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 미적분 시간에. 알았죠? 이 쉬운 이야기를 다시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딱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이런 거는 얘들아 직관적으로 과연 바로 풀 수 있을까? 사실 이거 다 직관적으로 푼 거잖아 처음에. 그죠? 그 값이랑 정확하게 지금 다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이런 거 정도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 우리는 그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지? 누가 더 빨리 커지냐 싸움이냐 결국은.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부정형의 극한은 누가 더 빨리 커지냐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분모보다 분자가 빨리 커지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분자보다 분모가 빨리 커지면 0에 수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커지는 속도가 똑같아지면 어떤 특정한 다른 값에 수렴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커지는 속도를 좌우하는 건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차수입니다. 맞아요? 분모랑 분자의 차수란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봐.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은 아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거구나. 여기는 무한대로 발산한 거구나 라는 이런 직관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얘랑 차수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빨리 커져.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얘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 다음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똑같아. 그럼 커지는 속도는 되게 비슷하구나. 비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만약에 A였고 얘가 B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A분의 B에만 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커지는 속도 자체가 똑같은데 앞에 있는 개수만 다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구나.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는 최고창의 개수 B에 수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런 직관이 안 통할 때는 뭐 해주면 된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고 나서 정형으로 바꿔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풀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아이고 자리가 여기다 쓸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요런 극한. 요런 극한은 사실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뭐 이 정도만 하자. 요렇게 단순하게 요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때 지금 현재?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앞에가 빨리 커지니 뒤에가 빨리 커지니? 앞에가 빨리 커지지. 그럼 얘는 무한대가 빨리 커지는 조그만 무한대. 얘는 어떤 상황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당연하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어. 그지?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야. 빼기 x 요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차수로만 바라본다면 여기는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1제곱 1차란 말이야 이거. 그죠? 1차랑 1차 뺀 거야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커지는 속도가 어때? 비슷해졌지. 아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됐나요? 어디 수렴할지 감이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럴 때 해결 전략 이렇게 근호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일 때 뭐 해주세요가 정확한 답이냐면 얘는 그냥 유리와 한번 때려주세요. 이게 얘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유리와 해볼까? 자, 유리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는 얘를 유리화 하래. 그럼 얘는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x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세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위에가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결국 이렇게 분의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밑에는 어떻게 됐어? 무한대가 됐지. 그 다음에 위에는 뭐야? 1이 됐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라는 정형꼴이 되어버렸네. 얘는 0에 수렴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x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네. 되나요? 그럼 얘 1차짜리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계수 앞에 1이 있고 계수 앞에 1 있죠. 계수 앞에 1 있죠. 아, 그럼 1 더하기 1분의 1에 수렴하겠구나. 얘는 2분의 1에 수렴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뭐가 됩니다?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0꼴로 변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다? 그럼 여기서도 뭔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문자를 나눠버려. 그러면 정형으로 바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형으로 바꿔놓고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의 해결 전략. 그리고 근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호가 없을 때 원래 해결 전략. 그러니까 원래 근호 없을 때 해결 전략은 뭐냐면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는다야. 이게 원래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려. 1-x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1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린 거야. 이게 원래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뭐야. 수열의 극한 쪽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야, 사실은.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미적분에서 할 얘기들을 미리 땡겨서 해봤어요. 알겠죠? 미적분에서 할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정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정형은 뭐냐면,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소위 말하는 0꼴입니다. 오케이? 0분의 0꼴의 극한을 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 리미트 x가 3으로 가. 근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고요. 여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봐봐. x가 여태까지 무한대로만 막 계속 보내다가 이번에 3으로 한번 보내봤어요.
X를 3으로 보낸다면 얘는 9 빼기 9가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겠지. 여기는 얘도 여전히 어떻게 써? 27 빼기 27이니까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겠지. 얘는 0분의 0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입니다. 얘도 어디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해결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뭘까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0이 되니까. 0이 되면 왜 인수분해가 되지? 무슨 정리 때문에?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때문에. 인수정리가 뭐였어 얘들아? F 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져요. 이게 인수정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F알파가 0이었어. 그럼 FX라고 하는 건 반드시 X-알파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뭐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FX를 X-알파로 뭐 할 수 있다는 소리?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소리. 맞아? 0분의 0꼴이었다는 건 3 넣었을 때 분명히 0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반드시 X-3이라는 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X-3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애시당초. 맞아요? 그럼 이 0분의 0꼴에서 내가 얘랑 얘랑 약분을 한번 해볼까? 선생님 0분의 0인데 0으로 나누는 건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얘는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지 실제 0이 아니야. 아직까지. 맞아요? 얘가 이게 나오지 않았잖아. 아직. 요 극한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함부로 내가 나눠도 괜찮은 거야. 됐어? 그럼 얘네들이 없어지고 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봐 얘들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정형이 됩니다. 맞아요? 다시 봐봐. 3으로 다가간대. 얘는 3으로 다가간다. 3 더한 거니까 6이 되겠죠? 누가 봐도 6이 되잖아. 여기는 얘는 3으로 다가간대. 그러니까 9가 되겠죠? 9로 3으로 다가간대. 9가 되겠죠? 9 더하기 9 더하기 그러니까 27이 되겠죠? 아 6분의 27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분의 0꼴 여기 있는 얘 해결 전략은요. 일단은 0이 되는 인수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인수들을 뭐 해준다? 약분을 해버린다. 약분을 해버린다. 이 약분만 해버리면 약분만 해버리면 더 이상 무슨 꼴이야? 가 아니 되겠어? 뭔 소리야? 여기 얘가 뭐라고 했어? 0분의 0꼴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 맞아? 다시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정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0분의 0꼴의 해결 전략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그냥 0이 되는 인수를 약분만 시켜버리면 끝난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부정형, 정형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식으로서 너희가 어떤 극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다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할 거야. 극한의 다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이건 요 개념 하나만 추가시킬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너희는 식으로서 극한을 다룰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간대, FX가 있었어. 여긴 얘가 알파에 수렴한대. 그러니까 알파 값을, 극한 값을 갖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뭐 똑같이 A로 갈 때 G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개념 베타로 간대. 이렇게 두 개, 수렴하는 두 개의 극한 값이 존재하고 있어요. 함수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요걸 토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리미트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있잖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극한이야. 그죠? 극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요,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2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수렴해야만, 극한 값이 존재하는 애들 가지고만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 다시. 빼기도 가능합니다.
곱하기도 가능해요. 오케이? 곱해진 것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것도 다시 한번 말할게. 얘들아 봐봐. 2 곱하기 무한대가 있었어. 그 다음에 3 곱하기 무한대가 있었어. 이거 두 개를 빼버렸어.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이 극한의 성질을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2무한대가 되는 거 자체가 아니잖아. 그지? 얘도 3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나요? 얘가 만약에 x제곱이었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x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2x제곱 빼기 3x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무한대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완전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렴하지 않는 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연산을 해서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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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은 언제든지 해도 괜찮아.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엔 gx분의 fx 나누기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두 개로 뭐 할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g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단 gx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 베타도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눠줄 때는 분모가 0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우리 되게 많은 혼란이 약이 됩니다. 알았죠? 다시 더하기 선생님이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잖아. 그지? 근데 굳이 나누기는 선생님이 빼놓고서는 따로 하나로 설명하고 그 여기는 얘를 하나 박아주고 있다. 됐어요? 괜히 왜 이렇게 되는지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거 두 개 다시. 뭐라고 얘들아? 수렴하는 거 두 개가 있어야 그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거랑 수렴하는 거랑 연산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수렴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연산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만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구나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수렴하는 거, 수렴하지 않는 거 가지고 연산을 하려면은 저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직접 다 한 땀 한 땀 한 땀 너희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알겠죠? 직접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3으로 갈 때. 2로만 가볼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8. 이런 거 아까 했었지? 더하기. 여기다 뭐 해볼까?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가 이제 0분의 0꼴. 그죠? 여기 0분의 0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랬을 때, 그냥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2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2 넣고, 2 넣고, 2 넣고, 2 넣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소리야. 나누기도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하고 더하기도 가능하고 다 쪼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2 넣어서 계산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지금 선생님이 식으로 계산하는 걸 처음부터 칠판 한 가득 썼어. 다시 한번 잘 봐봐. 일단 너희가 극한이라는 걸 봤을 때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극한을 봤을 때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냐면 극한의 꼴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크게 보면은 정형과 부정형이 있고요. 정형은 그냥 너희가 바로 봤을 때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는 것들을 다 정형이라고 부르면 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 뭐 2로 가는 거랑 3으로 가는 거 뭐 이 정도. 그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형이라고 무한대분의 1 얘가 0이 됩니다. 그다음 0분의 1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때 0은 당연히 무한소겠죠. 숫자 0이 분모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됐어? 다음. 자, 부정형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극한은 어떻게 해결한다?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로 정형을 바꿀 수 있어. 정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 이게 기본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에서는
최고창으로 묶는다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고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했고,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분의 1꼴로 형태가 변형이 될 거야.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되게 단순하다. 0이 되는 인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약분을 시켜버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정형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는 거구나. 왜? 쟤는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다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잘 봐봐. 우리가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잖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함수의 극한. 일단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할 거야. 그죠? 근데 x에다 뭔가 그 값을 그냥 집어넣어버려. x값을 딱 집어넣어버려. 숫자를 집어넣어버려. 이건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이 x값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x를 어딘가로 계속 보내는 형태로 여기는 얘에다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극한이라고 한다. 알았죠?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1이라는 숫자에 한없이 가깝게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뭐 수렴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뭐 이쪽으로 갈 때 뭐 이쪽 뻗어다가 그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됐어?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수는 그래프 아니면 식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첫 번째로 바라봤던 게 1교시 때 했던 게 뭐였어? 그래프 가지고 극한 구한. 지금 2교시 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식을 가지고 극한 구한. 됐습니다. 요 두 개만 딱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정리 다 됐으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요건 지울게. 됐죠? 봅시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저기 있는 저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정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일 거고, 얘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7에 다가가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얘가 그냥 일단 1 집어넣으면 7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선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치? 현재로선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항함수 있잖아. 여기는 얘네들은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거든. 그럼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쭉쭉쭉쭉 그어 나갈 거예요. 1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2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4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봐봐. 여기는 얘네들은 다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연속적으로 그려지니까 여기는 얘를 대상으로, 얘를 목적지로 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 목적지의 함수값이랑 걔의 극한값은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극한값을 구하는 것 대신에 나는 뭘 구해주는 거야? 함수값을 구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지금. 그리고 여기는 이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에서 연속이라고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1 집어넣어서 7이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현재는. 오케이?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서 그냥 함수값 구해줘도 괜찮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를 봐봐. 얘가 지금 뭐 부정형 자체가 아니잖아. 부정형이 아니라는 소리는 내가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2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3이 되면서 1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1 집어넣는다고 뭔가 막 여기 갑자기 0이 되니 뭐 0분의 0꼴이 되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고 계산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이네요. 보자. 자, 여기는 얘를 보니까 x가 0으로 간대.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네요. 그럼 분명히 0이 되는 인수가 있다고 했고 얘네들을 약분시켜버리면 이제 뭐가 됐다? 정형이 돼버렸다. 그죠?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으니까 답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나요? 다시 여기 분모 0으로 가네. 분자도 지금 집어넣어보면 2에다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0 되죠. 0분의 0꼴 확인했어? 아 그럼 0이랑 0이 되는 인수를 빨리 구해가지고 약분시켜버린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0분의 0꼴 극한 해결하는 방법이야. 어렵지 않죠? 넘어가. 다 마찬가지 문제들이야. 다 뭐 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 약분, 인수분해 약분, 인수분해 약분. 오케이? 이렇게 근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 돼요. 아니면 있잖아, 얘들아.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루트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9가 있잖아.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겠죠?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9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약분 약분 되면서 예분의 1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x에 9를 집어넣은 거니까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애시당초 여긴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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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도 괜찮잖아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루트 x 마이너스 3 루트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랑 얘랑 약분시켜 놓고 바로 구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얘도 유리화시켜도 되고요. 적당하게 약분시켜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적절하게 식 겨냥하는 거 너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5번 좀 빠르게 진행할게. 무한대로 간다. 그죠? 무슨 꼴이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분모가 더 빨리 커지네. 아 그럼 얘는 0에 수렴하겠네. 끝. 그 다음에 어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얘들아.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주의하세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항상 주의해줍니다. 뭘 주의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극한의 꼴 가지고 생각하기는 좀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아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마이너스 x를 당장 t로 바꿔주세요. 알았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내가 식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이해되죠? 됐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란 말이야. t는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걸로 바뀌게 되는 거야. 1차 1차 똑같네. 예분의 예구나. 답은 3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됐죠? 선생님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3분의 4 똑같잖아요. 근데 왜 뭐하러 바꿔요? 근데 이거 나중에 있잖아 안 바꾸면 큰일 난다. 그렇죠? 진짜. 선생님, 여기는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왜 갑자기 저기 나와요? 다시.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럼 한번 여기서 얘를 한번 들어보고 차라리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얘들아 잘 봐봐.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었어. 그리고 3x-2가 있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그러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럼 최고차항이 계속 비례매. 그럼 여기는 얘는 3일 거야.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봐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빠르게 바꿔주는 마이너스 x를 당장 t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t의 제곱의 루트 똑같단 말이야, 당연히. 근데 여기는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3t-2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게 1분의 마이너스 3이구나. 얘는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수렴하는 건 이게 아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면 그냥 일단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나머지는 다 비슷한 문제들이네요. 그래서 딱 보고 얘들아 이것도 쉽게 한번 가볼까? 좀만 더 쉽게 가 직관적으로 되게 쉽게 가보자. 봐봐. 자 여기 2차가 있어. 여기 1차가 있어. 2차가 있고 1차가 있어. 그러면 얘가 빨리 커지니 얘가 빨리 커지니? 당연히 2차가 빨리 커지지. 그럼 얘들아 얘는 얘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 하늘에 해가 떠 있어. 거기 옆에 달이 떠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차피 무시해도 돼. 왜 이게 개발자잖아. 조금밖에 안 밝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차수가 하나라도 더 큰 게 있으면은 거기 밑에 뒤에 있는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어. 언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에서.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걸 봐봐. 이런 걸 봐봐. 이런 거. 이걸 막 전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있잖아. 무시하자. 무시하자.
오케이? 됐어? 쟤네들 무시해도 괜찮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3x제곱분의 2x제곱이구나. 얘는 3분의 2구나.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소리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뭐하자? 무시하자. 아, 무시하자. 1분의 2.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나요? 얘도 무시하자, 무시하자. 아이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다시, 언제만 가능하다고, 얘들아? 무한대로 갈 때만 가능하다. 알았죠? 잘 봐봐. 이게 되게, 이렇게 딱 알려주잖아? 그럼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애를 봤어. 어쩌면 봤는데, 리미트 X가 막 2로 가고 있는데, 이걸 막 무시하고 앉아있어요. 큰일 나죠. 그죠? 무한대로 갈 때만 무시하는 거야. 알았죠?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요 꼴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 분명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 얘가 훨씬 더, 옆에 있는 애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꼴을 뭐, 아, 무시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막 풀면은 당연히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알려주기 좀 조심스러워, 선생님 맨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쉬운 거가 한번 딱 바뀌잖아, 머릿속에 바뀌잖아. 그러면은 기본기를 익히려는 생각을 안 해. 정말이야. 기본기가 자꾸 무너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게 하나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 알려주기 싫어, 나는.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막 그냥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거를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문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사실 모든 문제를 너희가 다 풀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심정. 근데 나도 귀찮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는 그냥 너희가 편한 대로 일단 설명을 해주죠. 근데 대신에 한 가지. 너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 계속 교육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교육을 받을 때 뭐 어떤 단어를 배우든 간에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그 과정에서의 기본기가 있잖아. 그 기본기를 건너뛴 상태에서 심화를 배우게 되잖아. 그럼 100% 무너집니다.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냐면 심화 개념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상황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봐봐. 개념 자체가 기본 개념은 적용 가능한 게 되게 많아. 그지?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어? 하나하나 내가 좀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 그죠? 근데 심화 개념은 또 어떤 느낌이야? 그거 하나만,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나게 파워풀한 상황이야. 되게 편하게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딱 특수한 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을 기억해 놓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기본기를 요구하는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본기 없인 절대로 풀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기, 기본 개념을 잡는 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만 찾지 마. 지금 얘들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화 개념을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내가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문제를 나눠가면서도 계산해서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편하지 않. 수학은 불편한 게 맞아요. 다시 여기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있으면 뭐 해라? T로 치환해라. 마이너스 T로 치환해라.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라. 해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이건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이런 건 유리화해라. 유리화해라. 이런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0 무한대 곱하기 0 꼴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봐봐. 0으로 가면 이거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 0이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0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형이라고 해서 뭘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뭐야?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잖아. 0분의 0꼴이 뭐야? 사실은 0분의 1 곱하기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이거든. 맞아요? 여기는 얘가 뭐야? 무한대거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통분이나 뭐 유리화 적절하게 해주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다시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 요거는 그냥 여기 있는 얘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통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니까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 거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2로 간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0분의 0꼴로 변신했다, 그죠? 그럼 약분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란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 다음. 이제 마지막. 어우, 지겹죠? 애들 계속 수업 들으니까 지겹죠? 요거 하고서 이제 문제 풀 시간 좀 줄 거야. 알겠죠? 보자.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잘 봐봐. 제일 먼저 극한을 바라봤을 때 꼴 봐주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꼴 보는 게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봐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분모는 분명히 0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뭐야? 수렴한대. 근데 상식적으로 얘가 0으로 가고 있는데 0분의 1만 돼도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릴 거잖아.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면은 분자도 같이 따라서 0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수렴할 자격이 생겨.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B값은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꼴이 됐는지 봐봐. 0분의 0꼴이 됐잖아. 그지?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인수분해들이 될 거고 인수분해 된 것들 약분을 해줄 수 있어. 그죠? 그럼 얘는 이거 뭐 A로 묶으면 X-1이니까 딩딩 약분해주면 아 A가 2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 2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분모가 다시 이번에 분자가 0으로 가네. 이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같이 0으로 따라가줘야지 얘가 또 뭐가 되겠어?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0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근데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게끔 B값 정해주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 자연스럽게 한번 봐봐. 너희가 문제를 보는 거를 있잖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뭔가 막 풀어.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한번 해보자, 최성아. 관찰을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다시 봐봐. 분자가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분모도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인 x 더하기 1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당연하게도 이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이렇게 하나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최고차는 얘니까 여기는 2x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얘 끝에가 b잖아. 얘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 이해됐습니다? 얘를 전개한 게 얘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시켜버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 요거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군요. 아 b 값은 1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1 집어넣은 다음에 전개하면 a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죠? 진짜 마지막 극한의 대수근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 끝이야. 알죠? 수학 여기 수학 2 지금 극한 단원 개념 끝이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단순해. 잘 봐.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예를 들어서 a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을 내가 b라고 가정해볼게.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게 gx보다 더 뭐해요? 작아요. 이런 조건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처음엔 이렇게 가보자. 작거나 같다. 그럼 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당연하게도 아 a랑 b는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당연히 fx랑 gx랑 이런 관계니까 얘 극한값들은 당연히 이런 관계가 될 거야 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등호가 없을 때도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를 뭐라고 볼 거냐면 지금 fx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5 정도로 볼게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0만 정도로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볼게.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 똑같고 얘 똑같잖아.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차이가 있죠.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gx가 더 크죠. 같아질 수도 없어. 커. 그런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 그럼 얘는 2가 되죠. 맞아?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 여전히 2가 되죠. 그 극한값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같아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구나. 여기에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등호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 fx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렇게 gx랑 hx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얘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였어. 얘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였어 라고 한다면 얘 극한값도 여전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얘를 구하기는 좀 빡센 것 같지만 얘랑 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 극한 구하고 얘 극한 구해서 얘 극한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기는 얘가 얘랑 얘 사이에 있는데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달래.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1로 가면 얼마야? 마일이네요. 얘가 1로 가면 얼마야? 마일이거든. 그러니까 얘 1로 가면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극한의 대수관계,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모든 개념 다 배웠어요. 잠깐 쉬었다가 유형 문제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비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유형 1번에서 극한값 존재. 자, 얘들아,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a로 간다 라고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긴 얘가 무한대로 가거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상황은 뭐 한다고 해? 발산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발산. 발산하면은 극한값은 없어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서로, 요 두 개 서로 다른 경우,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 요럴 때는 극한값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얘네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한쪽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 뭐가 된다? 극한값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가면 될 거고요. 여기는 얘,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을 통해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3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죠? 여기는 얘는 그래프 그려 생각해도 되고 정형이니까 3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0에 수렴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2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얘는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다음, 여긴 얘는 어때요? 여긴 얘는 좀 조심해야겠다. 왜? 0분의 0꼴, 부정형의 극한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긴 얘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혹은 여긴 얘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들아,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확하게 따지면 있긴 하지만 일단 가만히 보면 분모가 2차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원래는 이거 약분하면 어차피 약분 되니까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아, 그럼 언제는 이렇게 좌우극한을 따져줘야 되고 언제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지 요것도 이제 좀 너희가 직관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집어넣고 끝냈잖아. 한 방에 집어넣고 끝냈잖아.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이거는 좌우극한 따져줘야겠다라고 얘기했지. 봐봐, 얘는 절대값이 있어. 여기는 얘도 절대값이 있어. 근데 얘는 부정형이 아니거든, 애시당초. 맞아요? 그럼 부정형 0분의 0꼴 중에서 절대값이 있는 이런 경우일 때는 좌우극한을 따져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정형인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생각해 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요거 이해되나요? x가 1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는 1 플러스로 가버리면 얘는 1보다 커지거든. 그럼 절대값은 그냥 양수로 풀릴 거야. 그대로 풀어준 거고, 1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뺀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준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0분의 0꼴 극한이네, 그죠? 부정형 극한이네. 그래서 약분 해주면은 x 더하기 1분의 1이 되면서 1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에 수렴하죠.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여전히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네, 그죠? 요거는
약관값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 자, 요거는 0분의 0꼴 약분에서 대입해 준 거 10이라는 값에 수렴할 겁니다. 자연식을 생각할 수 있는. 넘어갑시다. 어렵진 않네요. 다음 보자. 극한값 구하기. 이거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요거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 아니, 너무 쉽다. 요거 한번 해보자. 45번. 자, 여기는 얘는 그냥 그래프로 해도 되고요. 그냥 식으로 해도 돼. 일단 그래프로 한다는 거는 얘 그래프 실제로 그려서 생각하겠다는 뜻이거든. 맞아? 근데 여기서는 식으로, 그래프로 한번 하자. X축, Y축 잡아주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요. 여기는 2 잡아주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0과 3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1이래. 이게 2였으니까 1은 요쯤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0 마이너스로 간다. 아, 얘는 2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3 플러스로 간다. 얘는 1이 되겠구나. 아, 두 개 더하면 3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래프로 푼 거고.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냥 식으로만 단순하게. 봐봐. 그냥 있잖아. 되게 쉬워. 이건 봐봐, 이거. 리미트 x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간대? 0 마이너스로 간대. 0 마이너스에서 fx는 얘 중에서 어디야? 얘 중에서 당연히 얘죠. 0 마이너스가 0보다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라고 쓰면 됩니다. 플러스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간대. 그럼 fx는 3보다 큰 거 1이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될 거? 1이 될 거.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다음 넘어가서요. 유형 3번. 가우스를 포함. 그래요. 자, 얘들아. 가우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가우스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는 사실 그려봤고요. 가우스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x가 그냥 3으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입니다. 3 플러스로 가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해 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그냥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야. 가우스는 무슨 역할을 하니 얘들아? 소수점을 똑 떼버려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제거한다. 정수 부분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음수일 때는 소수점만 똑 떼버린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죠. 다시. 얘가 3.14였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 가우스를 취해주면은 얘는 3 더하기 0.14에서 여기는 얘를 제거한 거니까 얘는 3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3.2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가우스를 박았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거든. 그지? 여기서 얘를 떼버리면 큰일 나죠? 얘를 떼는 게 아니라 양수인 소수 부분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0.8로 바꿔놓고 나서 이걸 떼버려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는 수직선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딩딩딩딩딩.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 값이 여기 있었다면 얘를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인 1이 됩니다. 이런 의미죠, 가우스는.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여기에다 붙여주세요니까 마이너스 1점 몇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가우스를 씌워주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 가우스 안의 값이 몇에서 몇 사이인지를 관찰하는 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봐봐, 얘는 분명히 3 플러스로 간다는 소리, 3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 3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서 가우스를 내가 달아버리면 3보다 큰 그 소수분은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얘는 그냥 숫자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3에 얘도 3 되죠. 3. 3의 제곱이니까 그냥 9에다가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지금 3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줬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 일단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대? 3 마이너스로 가고 있대. 그러면 가우스 안에 x가 있으니까 여기에 3 마이너스를 넣을 거라잖아.
그럼 얘는 실제로는 3보다 조금이라도 작죠. 그럼 얘는 2점 얼마라는 소리거든. 그럼 소수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빼기.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3이죠. 맞아요? 얘는 그냥 3이 맞잖아. 이해되나요? 이것도 왜 3이라고 써놨니? 이거 X였지. 이것도 3 맞죠? 근데 여기는 얘가 3. 이건 3이지. 왜? 그냥 얘는 X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뭐가 돼요? 이게 4에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되나요? 그럼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간대. 가우스 X분의 가우스의 X의 제곱을 해보자. 플러스 X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랑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아까는 지금 가우스 X 전체의 제곱을 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제곱한 거에 가우스를 씌운 거야. 그죠? 한번 잘 생각만 해보면 돼. 봐봐. X가 3 플러스로 가잖아 얘들아. 그러면 3보다 크죠? 얘는 똑같이 3이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겠어? 3을 제곱한 거니까 3보다 좀 더 큰 걸 제곱한 거니까 9보다 좀 큰 거지. 그럼 9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가우스 씌우면 여전히 9가 되는 게 맞고 얘는 3이 되는 게 맞아. 됐어? 얘는 어떨까? 얘는 3보다 좀 작잖아. 얘는 2가 될 거란 말이야, 밑에가. 근데 위에는 그럼 뭐가 될까? 아까는 여기서 2의 제곱이 됐잖아, 그냥. 2의 제곱이 됐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3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9보다 어때? 조금 작아져요. 맞아? 9보다 조금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9보다 조금 작은 8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더하기 얘는 여전히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가우스 x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랑 x의 제곱의 가우스 플러스 x. 이렇게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봐. 되게 쉬워요. 일단은. 마이너스 3보다는 조금이라도 크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야. 이거 괜찮아? 됐어? 수직선을 그려놓으면 되게 좋아요. 수직선을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거 여기를 가우스 씌운 거니까 어디에 붙겠어? 마이너스 3에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죠? 그럼 얘는 어때? 마이너스 3 플러스를 제곱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 그러니까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가 되겠지 뭐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3 플러스야. 마이너스 3보다 조금 더 어때? 조금 더 크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9999가 될 거야. 혹은 걔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9보다 조금 작아지겠지. 맞아요? 9보다 조금 작아지겠지. 8. 얼마 얼마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이게 8이야, 8. 8. 이해돼요? 여기 그냥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보다 조금 더 작대요. 그죠? 마이너스 3보다 좀 더 작대.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그럼 마이너스 3.1 같은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9점 몇이잖아. 아니, 9점 몇이잖아. 얘는 9가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 거랑 이거 제곱이 된 거랑 이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냥 꼼꼼하게 이 가우스 안의 값이 어떤 정수에서 어떤 정수 사이가 될지를 너희가 그냥 곰곰이 잠깐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 들어있는 거 쫄지 말자.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귀찮죠. 그리고 가우스 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는 거 얘가 n이 정수였다면 가우스 x에다 더하기 n 이거 항상 쪼개 나올 수 있죠. 정수 정도는 바로 빼버려도 괜찮단 말이야. 그거 빼놓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너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좀 많이 한번 연구해봐요. 알았죠?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50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자, 너 이거.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 왠지 이거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네, 느낌에. 일단은 얘가 x가 k로 간댔어. 근데 여긴 얘가 수렴하고 있네. 그죠? 그럼 일단 여긴 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다 똑같았다는 이야기잖아. 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돼. 다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았다는 이야기다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로 갈 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 그다음 가우스 2x, 여기도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 분의 가우스 2x 이렇게 달아놓고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k는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어떤 정수를 기준으로 k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죠? k의 제곱 더하기 k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k 제곱 더하기 k 여기까지 나온 거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바라봐요. 여기는 얘를 바라봐요. 얘는 그럼 어디로 가겠니 얘들아? 2k로 가겠죠? 근데 2k보다 조금 더 뭐 하겠어? 크겠지. 맞아? 2k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야. 거기에 가우스를 씌워놓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바라봐봐. 알겠죠? 일단 두 번째, 여기는 얘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k, 마이너스야. 그럼 k보다 조금 어때? 작죠? k보다 좀 작잖아. 가우스 안에 k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있어. 그럼 가우스 값은 뭐가 되겠어? 누가 봐도 k-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얘는 k-1 전체 제곱 되겠네.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가 그냥 k로 갈 거야. 얘는 똑같이 k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이 k보다 조금 더 어때? 작죠? 이 k보다 조금 더 작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2k-1이 되겠죠? 끝났잖아. 됐어? 그럼 얘네들이 같다. 식 써주면 k에 대한 방정식 나오고 k에 대한 방정식 풀면은 정수 k값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얘랑 얘랑 같은 값이니까 이 값이 그냥 알파겠지 뭐 해서 k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알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어떻게 풀면 좋은지 한번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 알았죠? 팁을 하나 줄게. 진짜 쉽다, 얘들아. 잘 봐. 가우스 안에 fx가 들어있잖아, 지금 현재. 그지? 가우스에 그냥 x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ex라든지 약간 x제곱 이런 게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되냐면 그래프 그려요. fx의 그래프를 그려. 오케이? 잘 봐봐. 자, 리미트 얘들아,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제곱이라는 거 이거 상상이 잘 돼요? 안 돼요? 상상 잘 안 될 거야. 그냥 식으로 보면 좀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하라고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그려요. 이렇게. 아유, 어렵게 그려.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 그죠? 하나 그려놓고 나서 마이너스 3으로 간대.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와? 실제로 9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간다면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9로 가고 있겠지. 근데 9보다 어때? 조금 작죠. 맞아? 9보다 조금 작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9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야. 됐어? 이해돼요? 다시 저기서 리미트 x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8이 되겠죠. 리미트 x가 지금 현재 k로 간다고 했어. k-로 간다고 했어,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2x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뭐하라고, 얘들아? 얘 그래프를 단순히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k라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값이 뭐겠어? 2k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k-가 여기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걸 따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얘는 뭐가 되겠어? 2k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k-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가우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너무나 헷갈린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냥 가우스 안에 있는 걸 그려주세요. 그린 다음에 직접 보내보세요. 그쪽으로. 오케이? 그러면 걔가 어떤 함수값을 가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울 거고 이것만 극복하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쉬워 근데. 알았죠? 천천히 보면 되게 쉬워.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보자. 잘 봐봐. 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뭐 예를 들어 A로 갔어. 여기는 얘 X, FX가 들어있었어. 라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가 만약에 알파래 라고 한다면 얘들아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X의 상태로 FX의 상태를 결정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이 리미트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했어 얘들아? 목적지라고 했죠. 그치? 얘 목적지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값이 되는 거야. 수가 되는 거야. 상태, 수. 리미트를 벗어나면 그제서야 뭐가 되는 거야? 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잘 봐봐 얘들아. 리미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 뭐라고 할까? 잠깐만. 1 플러스라고 할게. 1 플러스에서 fx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 먼저 볼게. 여기 먼저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x가 1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야. 1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 여기 있는 얘는 현재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잘 봐라 얘들아.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긴 한데 마이너스 1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얘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냥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어. 세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얘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뜻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플러스라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리미트로 벗어나면 그 목적지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거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리미트 해가지고 얘들아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에다가 F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에다 fx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를 너희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이 리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차이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보자.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얘 값은 지금 좀 전에 구해봤지만 여기 있는 이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돼버렸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f-1과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여기는 얘가 리미트를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완성이 됐거든. 그치? 더 이상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리미트를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x라고 하는 게 1 플러스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가 1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그 fx는 지금 현재 얘는 뭐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리미트가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졸지 마. 그만 줘라. 다시.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얘잖아. 얘는 0이잖아. 얘는 함수값이라서 0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얘는 0 마이너스였어 일단. 그리고 걔 목적지를 써줄 거니까 0이 되는 거야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개는 같은 값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다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중간 다리를 한 번 더 거치는 거구나. 중간 다리를 한 번 더 거칠 거야. 그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일단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다시 얘랑
그래프를 한번 그려 생각해보죠. 여기 X축, Y축, 그 다음에 X-2여서 2에다가 이렇게 그려진 게 얘가 Y는 GX의 그래프였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0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X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구나. 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얘가 0으로 다가가고 있겠네?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되고 있어? 0으로 다가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니?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니? 0이었니? 그냥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었지.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어떤 숫자 3을 생각했을 때 3이라는 거랑 3 플러스라는 거랑 3 마이너스 요거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함수값으로.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있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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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이 값이 현재 3이었다고 생각해 볼게. 알겠나요? 3이었다고 생각해 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이었어. 여기는 얘가 현재 2였어라고 생각한다면, x가 1로 갈 때, fx는, 다시, f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는 얘는 3으로 가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3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되니? 알겠어? 그 다음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그냥 3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fx가 그러니까 x가 2 마이너스였을 때 그때 fx는 뭐가 돼요? 그냥 3이 됩니다. 3으로 가고 있어.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얘는 3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4개가 구분이 되나요, 얘들아? 안 되는 사람 지금 얘기해요.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은 되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다시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1이었고 여기는 얘가 2였어요. 여기는 얘가 3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1 마이너스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야. 어허이. 자,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y값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얘 목적지는 3이야. 이건 확실해.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3이라는 걸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쪽에서 3보다 커지고 있지. 3으로 커지고 있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는 중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fx는 3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상태의 변화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그럼 리미트 x가 1 플러스였어 fx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때? 얘가 1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맞아? 얘 목적지는 3이죠. 똑같이 3이야. 근데 얘 상태는 뭘까? 얘는, 봐봐. x 값이 여기에 있을 때, 요 점의 x 값도 3이죠. y 값도. 여기는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는 요 점의 x 값도 3이죠. 얘가 여기 있을 때 얘도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가오는 동안 계속 3에 있지 않았니? 계속 3에 있었잖아.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y값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y값은 계속 3이었잖아, 그지? 어허이, 그만 줘라. 알겠어? 두 개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숫자 3이 되는 거야. 얘는 3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를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2 플러스니까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3으로 가고 있는데 3으로 가고 있는데 3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 상태는 3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목적지는 3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지 3개는 다 같아. 근데 그 상태들은 사실상 달라. 3 마이너스인지 3 플러스인지 3 마이너스인지 3인지 3 플러스인지 너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직접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하영이 됐니 그럼?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를 가지고 또 다른 상태를 만들 거니까 하나의 상태를 가지고 다른 상태를 만들 거니까 이걸 잘해야 돼 지금. 알겠죠? 한번 봐봐. 지금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 리미트 해서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어. g에다가 fx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처음에 x라고 하는 건 0 플러스라는 상태죠. 그럼 걔를 어디다 낼 거야? f에 낼 거죠. 그 f라는 그래프에서 관찰해야겠죠. 그러니까 f라는 그래프에서 0 플러스구나.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갔구나. 이걸 관찰하고 있어. 그럼 거기 있는 걔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 목적지는 0이다라는 건 확인했어 지금. 그런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0 플러스인 상태였던 거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이 아니라 0 플러스인 상태였던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걔를 뭐 할 거야? gx에 다시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0 플러스인 상태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상태가 된 거야? 4 마이너스라는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얘의 목적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얘는 4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일단 리미트 해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 of fx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도 천천히 봐봐. 여기는 얘가 1 플러스, x는 1 플러스로 가고 있어.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어디에 넣을 거야? f에 넣을 거야. 난 f에 먼저 관찰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를 관찰해보자. 아, 1 플러스는 이렇게 가고 있네. 얘의 목적지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어디에서? 큰 쪽에서 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g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9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 알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얘의 상태는 9 마이너스였을 거야. 이해됩니다? 이게 선생님 왜 이렇게 열내면서 강의를 하냐면 가르쳐주냐면 이게 이거는 괜찮아. 지금 이거는 뭐 아무 지장이 없어. 여기는 얘 상태인지 뭐지 알게 뭐야. 어차피 여기는 얘가 다 연속함수인데 상관없거든. 그런데 여기는 얘 gx 자체, 여기는 얘가 뒤에 있는 애가 연속이 아니거나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상황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 사실은. 적절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그래. 잠깐만. 여기서 보자. 여기서 지금 이거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 fx 요거랑 너희가 요거 두 개를 한번 구해 보세요. 지금 얘랑 얘를 한번 구해 봅니다.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 요거 먼저. 1 플러스로 간대. 어디로 갈 거야? F로 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F니까 요거네, 요거, 요거.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으니까 목적지는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만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 됐어? 그러면 0 플러스를 어디다 낼 거야? G에다 낼 거야. 그럼 0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여기 목적지. 여기는 이 결과는 현재 1 플러스인 상황. 근데 목적지는 뭐가 됐어? 1이 됐어. 얘는 1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이거잖아 얘들아. 괜찮? 그럼 얘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럼 얘의 목적지는 어쨌든 뭐야? 1이긴 해. 근데 얘는 1 플러스니 1 마이너스니 그냥 1이니?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작다 크다는 위아래를 나타내는 거야. 그지? 얘는 계속 뭐였어? 1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었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거는 그냥 g1이라는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야. 극한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1을 집어넣어요. 아, 얘는 g1이군요. g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봐봐. 극한에서 갑자기 함수값으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극한에서 연달아 극한으로 또 그대로 이어져 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그래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을 모든 그 상황 자체를 선생님이 다 말해줄 수 없겠지? 이거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면 이 문제 너희 못 푸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줬던 게 뭐였어?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는 이거는 3-였잖아. 이쪽으로 갈 때는 3이었어. 이쪽으로 갈 때 3이었고 이쪽으로 갈 때 3 플러스였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된 상태를 다시 한번 그 다음 함수에 집어넣는 게 합성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는 예를 보면서도 되게 좀 그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합성 함수라는 생각이 드니? 사실 잘 안 들지. 이게 합성 함수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우리한테 익숙한 합성 함수는 뭐냐면 f of gx 이거야. 이것만 합성 함수예요, 우리한테. 근데 사실은 앞에서 했던 f(2x) 이런 거 다 뭐야? 합성 함수예요.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gx라는 함수였던 거야. gx가 2x라는 함수였던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이 유리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유리 함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 유리 함수에 뭘 그리면 되겠네?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x축, y축 그려주고 x점분선 -2네요. y점분선은 1이네요. 라고 생각해 주고요. 여기다 0,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요쯤에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x, t를 어디로 보낸대? 무한대로 보낸대. 이게 무한대로 보낸대. 무한대로 보낸대. 그럼 봐봐. 목적지는 분명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목적지는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어. 근데 1보다 어때?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1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판단이 가능. 됐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구나. 아, 1 마이너스니까 얘는 2로 가고 있구나. 얘는 2가 답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도 돼? 얘들아,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 4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그려지네. 어디로 보낸대? t를 무한대로 보낸. t를 무한대로 보낸. 아, 그럼 얘는 4로 갈 건데, 그지? 4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죠? 그럼 얘는 4 플러스구나. 아, 4 플러스네? 4 플러스는 1이네. 그럼 두 개 더한 거니까 3이 이렇게 풀면 돼. 됐죠? 이거를 이제 막 식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면은, 봐봐. 식으로 하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아, t 더하기 2. 아, 그럼 얘 t 더하기 2 빼기 3. 1 더하기 t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이거 빼기 3 이렇게 하죠.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네. 아,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0이니까 1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야 라고 해서 1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식으로만 푼 거야. 오케이? 나는 이거보다 있잖아, 이렇게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그려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 그죠? 됐어? 그 다음에 0 넣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 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는구나? 1 마이너스로 가는구나.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프랑 친해져야 된다. 알았죠? 그래프는 진짜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거 따위가 어려우면 안 된다. 알았죠? 수학을 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따위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야, 수학이. 그리고 그래프 따위만 잘 그리면 수학은 되게 쉬워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알았죠?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거 따위가 힘들잖아?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해도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그래프 그리는 거 따위가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꾸 그려요. 그럼 진짜 쉬워집니다. 알겠죠? 거기에 거부감을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좋아요. 다음! 아이고, 얘는 이제부터 극한의 성질 가지고 하는 거네요. 어렵다. 큰일 났네.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얘들아, 하나만 기억해봐. 일단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 극한이 2라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결과가 2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이 어떻게 푸냐면, 아, 그럼 fx는 gx 더하기 2겠지, 뭐. 이렇게 놓고 풀거든? 이거 자체가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를 무한대로 보낸 결과가 2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가 2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얘가 2일 순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처음부터 연습할 때 이게 아니다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연습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선생님 너희를 지금 이 수학 2를 쉽게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어. 완전히 기본 밑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극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알았죠?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정형 중에서 이런 애 있었지. 기억나요? 얘는 무조건 뭐가 됐어? 0이 됐죠. 그리고 여기다 K배를 해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건 정형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극한의 기본 성질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된다? 수렴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수렴하는 게 두 개 있을 때 그거 두 개를 각각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는 게 가능하다.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에 수렴한다면 FX 더하기 GX의 극한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야. 당연한 성질이잖아, 그지? 얘네들이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잘 봐봐. 이런 게 성립하려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수렴하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렴하는 게 지금처럼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발산해. 발산하고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x-gx라고 하는 거는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정보 하나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2가 됐으니까 0이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트 뿅뿅을 한번 때려주면은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fx분의 gx가 됩니다. 여기 있는 얘 극한이 뭐가 된 거야? 얘가 0이 된 거야.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 1이잖아, 1.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어딘가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럼. 맞아? 얘가 어디 수렴하겠어, 그럼? 1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뭐가? gx가 얘가 1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소리. 다시 이 정보랑 이 정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다시 상황을 잘 봐봐. 아무 때나 나누는 거 아니야. 하나가 무한대로 가. 하나가 2로 가. 이런 무한대분의 k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0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런 짓을 한번 해줄 수 있다.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제 이거밖에 없거든. 그럼 도대체 여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정보를 가지고 저기는 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 저기는 저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3 곱하기 fx분의 gx 분의 1 더하기 fx분의 gx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건 완벽한 정형이잖아요. 얘가 어디로 간다고 줬어? 1로 간다고 줬어.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줘. 어렵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형태를 정확하게 딱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일단은 봐봐. 우리한테 문제에서 있잖아. 수렴하는 거 두 개 주는 게 더 보편적이야, 사실은. 잘 봐봐. 안 주네. 수렴하는 거 두 개 주는 게 더 보편적이야. 수렴하는 거 두 개 주면 그거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하면서 지지구 복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하는 이런 조건을 줬을 때만 여기는 얘를 절대 놓치지 말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기본을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바로 어제도 미적분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소리고 어려운 얘기, 그만큼 어려운 얘기. 알겠죠? 넘어가자. 볼게요. 나머지는 다 어떤 느낌이냐면 모양 만들어주기인데 여기서 좀 집중을 할 게 뭐냐면 얘가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지 않는 걸 함부로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것만 계산하거나 아니면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걸 줬을 때는 발산분의 수렴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걔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풀라는 소리예요. 그거 말고는 다 모양 맞춰주기만 잘하면 돼. 한번 볼게. 뭐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건 지금 수렴이잖아, 그지? 그럼 수렴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수렴하는 함수야.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있는 이거가 fx랑 gx 두 배인 거 뺀 두 개의 함수가 아니라 저기 있는 쟤는 함수 두 개를 계산한 하나의 함수잖아요. 네모란 함수라고 생각해봐. fx란 함수가 있고요. 네모란 함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fx에서 네모를 뺄 거예요. 그러면 egx가 되겠죠. 그걸 2로 나눌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12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는 얘를 2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죠? 얘는 답이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다시 얘는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자유롭다고 했어.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렴하는 걸 두 개를 줬을 때는 편안하게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지 않는 거랑 막 그런 것들을 줬을 때 좀 이렇게 애매한 형태들, 이런 형태들을 줬을 때는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변형한다. 여기 있는 얘랑 연결고리를 맞춰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좋아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잖아, 지금 현재.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어.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fx-1이 될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하거나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하면 될 것 같아.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니? 얘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니? 얘를 바꾸려면 대공사야. 근데 얘를 바꾸면 좀 심플하잖아. 그럼 얘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x 대신에 x-1이라고 바꿔버릴까, 이렇게? 이래도 여전히 1이겠지. 선생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됩니다. 이걸 하나의 변수로 바라보면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x란 x에 전부 다 뭘 넣어버렸어? x-1을 넣어버렸어. 그렇다는 거는 x가 1로 간다는 소리잖아, 지금. x-1이 0이 된다는 소리. x가 1로 가고 x-1분의 fx-1이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1에 수렴한다는 소리네. 그럼 여기는 이만큼은 당연히 3분의 1에 수렴하겠지? 그 곱한 거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수렴하는 것들을 먼저 맞춰주고 그거 가지고 식을 변형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꾸 바꿔주는 연습들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통째로 x-1로 바꿨잖아. 근데 더 보편적인 이야기는 치환이라는 작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x-1이라는 걸 t로 치환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t가 1로 갈 거야. 리미트. 얘는 t에다가 뭐 t 어쩌고저쩌고 식 나올 거고 ft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t가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실제로 한번 변형을 해봐. 알았죠? 여러 가지 변형을 해가면서 맞춰준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됩니다. 됐죠? 큰일 났다. 할게. 자,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합답형 문제인데, 이게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그냥 아까 써놨던 거 기억나요? 두 가지. 수렴하는 게 두 개 있을 때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그죠? 나눌 때 조심해라. 이런 거죠. 다시 봐봐. 이 문제부터 봐. 자, 이거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하나의 함수,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지금 현재. 총 두 개의 함수. 수렴하는 두 개가 있어. 그럼 나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 수렴한다고 했고 얘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다 추가적인 정보로 여기는 얘가 0이 아닌 값에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있었다면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는 아무렇게나 써도 돼. 오케이? 빼기 아무렇게나 써도 돼. 곱하기 아무렇게나 써도 돼. 근데 나누기 할 때만 꼭 주의하자. 분모가 0이 되는 건 수학에서 되게 예민하게 군단 말이야. 그죠? 함정파기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가 분모로 가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다음 이쪽으로 와보자. 얘랑 얘 각각 존재한대.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어. 근데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말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여전히 어때?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얘분의 얘가 돼야 돼. 맞아? 얘분의 얘가 된 게 얘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얘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여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로 두 개나 함정을 봤네요. 됐죠?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되죠. 그럼 얘는 어때? GX랑 요거랑 각각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나요? 이건데 봐봐 얘는 얘랑 얘랑 뭐 하면 돼요? 단순하게 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 때나 써도 되는구나. 디귿은 맞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 좀 그 다음 시간에 물론 질문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 다음 문제까지 한번 최대한 잘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풀어 62번까지 풀면 될 것 같아요. A단계, B단계 포함해서 62번까지. 이거 수요일날 수업이죠 또? 오케이? 수요일날까지니까 시간이 조금 적어요. 이번엔 숙제가 적지만 다음에는 숙제 많을 겁니다. 알겠죠? 고생했어요.